1년에 한 번씩 국제해사기구 IMO가 런던 협약과 관련한 총회를 개최하는데 10월 2일부터 6일까지이고 10월 4일날 오후에 11번째 안건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의 런던 협약 위반 의결을 촉구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친서 발송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식으로 결의를 보이고 계시는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조단식 함께하고 계신데요. 박찬대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우원식 총괄대책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이수진 연대사업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선 국제협력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기호 정책기획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희원영 대책위 간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선우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전략기획본부장 김성환입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근데 들리세요? 괜찮아요? 잘 안 들리죠? 괜찮아요? 제가 소리라도 좀 질러야 되나 해서. 우리 팬 기자님들 괜찮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최악의 핵 오염수 테러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앞으로 30년이면 끝날지 아니면 100년이 넘도록 계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핵 오염수 투기는 안전하다. 일본은 이렇게 강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핵 폐수가 해저와 해양생물 그리고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불충분하고 이대로 방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명백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폐기수를 처리한다는 알프스 역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막아야 될 윤석열 정권이 연일 이 핵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도록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창시 개명하겠다는 해괴한 언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지록 위말을 한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있는 오염물질, 방사능 물질이 없어지기라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핵 오염수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과학적이고 여론 조작의 선동일 것입니다. 집권 세력이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책무를 외면하는 초유의 비상 상황이고 비상 사태입니다. 국회 다수당인 우리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에 정면 위배됩니다. 그리고 이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저 터널 같은 협약에 인용된 그 밖의 인공 해양 구조물을 통한 폐기물 투기를 금지한 런던 의정서에도 마찬가지로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는 10월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해 바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런던 협약 86개 당사국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에 친서를 발송하려고 합니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해양 안전과 생태계 보존의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친서 발송과 함께 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 여론 환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이 핵 오염수 투기를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투기가 시작된 것은 고작 열흘이지만 그 피해는 앞으로 수백, 수천 년간 누적돼서 남을 겁니다. 지금 당장 오염수 투기를 멈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염수 투기 문제는 끝난 게 아니라 지금이 시작입니다. 거듭 정부에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답게 일본에 당당하게 오염수 투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십시오.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국제협약 위반에 대해서 당당하게 제소하십시오. 우리 민주당은 총력을 기울여서 일본과 윤석열 정권의 오염수 투기 야합을 시정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세계인과 함께 싸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오염수 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런던 협약과 의정서 위반에 대한 당대표의 의지와 친서 발송의 의미에 대해서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의 향후 대응과 계획에 대해서 우원식 총괄대책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원식 위원장입니다. 저희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동의할 수 없고 꼭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대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회의원 전원과 야당 국회의원 전원과 종교 그리고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1차 진정을 하고 또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47만 8천 명의 진정인단을 꾸려서 진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대응이 오늘 하는 IMO 런던 협약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유엔 인권이사회 그리고 IAEA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가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의원단 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시켜 나갈 것이고요. 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하루 460톤씩 벌써 5,000톤이 넘는 오염수가 방류된 것입니다. 앞으로 30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알 수 없는 그 위험한 오염수 투기가 인류의 공유지인 바다에 쏟아지고 있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전히 국민의 75%가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명명하면 그게 안전해집니까? 수십억을 들여서 괴담이 아니라는 홍보 영상을 만들어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불안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절대 다수 국민들이 반대, 불안, 그것도 괴담입니까? 도대체 최인접국인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나서지 않으니 민주당이 앞장섭니다. 국민 안전의 책임을 저희들이 앞장서서 지어나가겠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주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국제기구 제소가 웃음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한다. 도대체 국민의 불안이 고작 웃음거리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런던 의정서 협약은 핵물질에 대한 해양 투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 10월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사안이 다뤄집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문제 제기해왔기 때문에 다루어지는 겁니다.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의 절실함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국제 여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당대표 친서를 이 런던 의정서에 참여하고 있는 정상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친서 발송을 통해서 10월 2일부터 열리는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당사국의 협조를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당사국 총회 당일까지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국회 의원 외교단체를 활용해서 한 명 한 명이 각국 외교 특사라는 마음가짐으로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가입국 의회를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불법 행위를 강조하는 의원 외교를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및 해외 전문가 집단, NGO, 해외 언론, 제외 동포 네트워크를 전담하여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30년, 아니 무기한이 될지도 모르는 오염수 투기는 시간이 갈수록 위험해진다는,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태입니다. 지금 잠시 외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문제의식을 갖도록 만들면 투기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발전하고 정의는 늘 승리하기 때문에 이 투기는 반드시 중단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서 관련한 내용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보국에서 배포를 했을 텐데요. 그 친서에 담겨있는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송기호 정책기획본부장께서 간략한 소개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더운 휴일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대표님께서 보내시는 친서의 구조 그리고 그것의 국제법적 의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친서는 2019년 런던 의정서 컴플라이언스 그룹이 런던 의정서 총회에 공식적으로 제기한 런던 의정서의 문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에 런던 프로토콜 컴플라이언스 그룹이 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모든 폐기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런던 의정서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오염수 투기 문제의 런던 의정서 위반 문제의 불확실성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라는 컴플라이언스 그룹의 공식 문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공식 문서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저터널을 통해서 투기하는 것이 런던 의정서 위반임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런던 의정서로부터 NGO 지위를 인정받은 그린피스 역시 런던 의정서 총회에 공식 문서를 제기했습니다. 저희 당대표님의 친서는 단지 우리 민주당만의 입장이 아니라 1996년 런던 의정서를 만들어서 1972년 런던 협약의 폐기물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그런 문명사적 의의를 일체의 핵 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발전시킨 1996년 런던 의정서 채택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해양자원 보호 의지를
담아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친서는 이번 18차 당사국 총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 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의를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짤막하게 런던 의정서 위반이 왜 지금 중요한 쟁점인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제사회가 1996년에 이미 일체의 방사능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했는데도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제법적 배경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전 사고에서 유래한 핵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는 폐수가 대량 해양 투기되는 것이 최초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급성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런던 의정서 컴플라이언스 그룹의 2019년에 공식 문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를 강행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국제법적 논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뭐냐면 런던 의정서 1조 4 1항에 보면 금지되는 투기를 any deliberate disposal of waste and other matter at sea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체의 고의적인 폐기 물의 투기를 해양에서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조항 다시 말해서 at sea 해양에서의 투기가 아니다라는 오직 그 하나의 강변을 가지고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2019년의 컴플라이언스 그룹 대한민국 그리고 그린피스의 공식 문서는 이 에트씨의 해석에서 이번 일본 경우처럼 1km의 해저 터널을 통해서 130만 톤이 넘는 대량의 방사능 폐기물이 나가는 것은 해양에서의 배출이다. 즉 에트씨에 해당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국제법적 논거입니다. 따라서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핵심은 그동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번 상황이 과연 해양 투기인가 아닌가, 특히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man-made structure, 다시 말해서 인공 구조물에서의 투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 인공구조물이 범위와 해석에 대한 당사국 총회의 결의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친서의 내용과 그것의 국제법적 의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기호 변호사님, 우리 정책기 본부장님의 해설을 들으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런던 협약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런던 협약 가입국은 모두 87개국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86개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의정서에만 가입하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앙골라를 포함하면 대한민국과 앙골라를 포함하면 모두 88개국이 됩니다. 그 88개국을 대표해서 오늘 이제 각 6대주의 대표국가와 대한민국 정부에게 친서를 보내는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 사진 촬영하기 전에요. 아까 저희가 의원 외교를 통해서 뒷받침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건요. 의원 친서협회 명단이고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그 친선협회 각국 책임자들이 다 있는데 이 표시된 데가 그 런던 의정서 가입한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 책임자와 그 의원들이 의원 외교를 통해서 이 친서의 내용을 담은 그런 문서들을 그쪽 의회에다도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로 친서는 내일 발송할 예정이고요. 친서와 함께 이메일도
공식적으로 내일 발송할 예정입니다. 자,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다 되셨죠? 자, 혹시 관련해서 기자님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별도로 백불 형식으로 밖에 나가서 잠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이것으로 런던협약 당사국에 보내는 당대표 친서 관련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